한두 주쯤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참 호세아 설교가 계속되던 어느 날인데요. 그 뜬금없이 그 가수 양희은 씨가 부른 그 노래 중에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노래를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제목이 이렇게 불쑥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지? 왜 제목을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렇게 지었을까? 그러면서 그날 오전 내내 그 노래 제목이 계속 이제 머리를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이 가사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보니까 그 노랫말 초반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아마 이제 이 남녀간의 사랑을 이제 그리는 것 같아요. 이제 헤어진 것 같네요. 그 이제 사랑에 그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그 슬픔을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 당시로 저는 이 호세아의 사랑에 막 그냥 필이 꽂혀가지고 충만했기 때문에 이 노랫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그 쓸쓸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왜 노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또 가사는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가? 그러면서 제가 가사를 쭉 보니까요, 금방 답을 찾겠더라고요. 이 노랫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쓸쓸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이 남녀 간의 이제 사랑을 나누다 헤어지는 아픔 가운데 드러나는 한마디가 뭐냐,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아, 이게 그래서 제목이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였구나. 이 사랑이 이렇게 쓸쓸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출발이 모든 이 우주가 자기를 위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들도 그 빛을 잃게 된다고 하는 이 철저한 나 중심의 사랑을 구가했기 때문에 그 결말은 쓸쓸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 유행가 가사를 가지고 그렇게 심오하게 분석하느냐 싶겠지만요, 참 많은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애할 때 저 남자는 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이 여자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존재가 날 기쁘게 해주는 존재. 그래서 그 사랑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끝나고 나면 날 위에 빛나던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게 되는 이 철저한 나 중심, 이 축소지향적인 사랑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식의 나 중심의 사랑. 이 남편을 만난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여자를 만난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이지만, 이 여자를 만남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그 동시에 나로 말미암아 이 여자도 행복해지는, 이것이 잘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초점이 나 중심, 나 중심의 사랑을 해라. 이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이고 메시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호세아에게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용납해라, 용서해라, 네 머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네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까지 사랑해라. 십자가가 바로 그거 아니냐?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성령에 이끌려 40일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제 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찰나에 마귀가 유혹했던 세 가지 유혹도 바로 그 문제더라고요. 자,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유혹의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주리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유혹이라는 거는 뭐 인류 구원이고 뭐고 네 배부터 채워라, 네 배부터.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제 눈에 확 뜨여진 게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뭐 인류 구원이고 뭐고 너부터 살아야지, 너를 위하여. 세 번째 유혹도 똑같은 원리예요.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내게 주리라. 그 지긋도 아니면서 마귀가 지금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삼중적인 공격의 그 원리는 딱 하나예요. 너를 위하여. 그 사랑, 그 쓸쓸함을 위하여라는 그 노랫말하고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태양도 날 위해서 돌아가고 있고 우주가 날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여자도 그 남자도 내 이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끝나는 순간 절망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다. 뭐 다 끝나기는 뭐가 다 끝납니까? 여전히 태양은 아름답게 빛을 비추고 있고 온 우주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데 그 끝나기는 왜 끝났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도대체 이 우리 머리로는 담을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또 용납할 수도 없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펼치려고 오셨는데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건 그걸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랑 말고 그저 네 배 채우고 모든 걸 누리면서 그렇게 잘 먹고 좀 잘 살면 안 되겠니? 이게 오늘 목사인 저에게 마귀가 하는 공격의 핵심인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인 바알신을 섬기게 된 핵심적인 이유도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구약학자 김필회 교수가 쓴 호세아 주석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쫓았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설명하는데요. 첫째가 뭐냐? 바알 종교는 제의적 의무만 잘 행하면 다른 윤리를 요청하지 않는 종교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어떤 부담도 안 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바알 종교는 기본적으로 풍요 제의에 속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제사 한번 잘 드리고 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이 욕구 충족이 뭡니까? 풍요와 번성과 안정, 이걸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5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거 뭐 대박 아닙니까? 딸랑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막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이런 풍요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그 간판을 분당 바알교회 이렇게 안 붙여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비스무리한 그런 욕구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배 한번 내가 드려줄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왜 자꾸 나한테 강요를 하느냐고. 아, 그리고 내가 지난주 나와서 분명히 내가 시간도 바치고 예배도 드리고 아, 내가 이제 헌금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 되돌아오는 게 없느냐고. 이게 지금 이런 욕구와 욕망을 잠깐 방치했더니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탐심, 탐욕, 자기만 아는 저질 종교로 지금 우리가 비아냥거림을 당하게 된 출발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 이렇게 철저히 이기적인, 철저히 나 중심에 온 우주가 날 위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세계관을 가져가지고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뭐 하나님께 좀 꾸지람을 듣더라도 그냥 막 눈치 끝 감고 제가 뭐 그렇게 가겠는데, 이게 원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래갖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고요? 뭐 심오한 분석 필요 없습니다. 간단해요. 우린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예요. 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그 추구하시는 것은 이런 끝간데 없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이 끝간데 없는 이기심, 온 우주가 당신 하나만을 위해 돌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면 오늘 여기 우리가 있겠습니까? 벌써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다 쓰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아가페 사랑, 이타적인 사랑,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 같은 이런 세속적인 사람으로는 암만 설명해도 머리에 와닿지 않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사랑의 흉내를 내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 끝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이 호세아서는요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3장 또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4장부터 14장까지인데 제가 이번 호세아서 시리즈는 전반부인 1장부터 3장만 다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호세아서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내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싸워야 될 두 가지 구도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구도가 뭐냐? 이 싸움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대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 예, 이 싸움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러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그 당시라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아까 그 바알 종교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 어떤 대가 지불도 원하지 않고 그냥 한번 제사 드리고 나면 막 엄청난 보상이 따르는 바알 신에게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씨알도 안 먹힐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시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지 내가 이러니까. 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3장 1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뭘 요구합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요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런 부담만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룩하고 고매한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을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호세아처럼 순종하고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알 종교에서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부추기는 그런 생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하나를 이렇게 무리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기치 않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묘미로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이 예기치 않는 기쁨.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그냥 이번에 승진해서 기쁨이 생겼다 그건 자연스러운 기쁨이지 예기치 않은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실직을 당해서 야 이제 절망이다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릴 때 이걸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가 눈물을 흘리든 고통을 당하든 관심 없이 그렇게 그 축소지향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게 예기치 않은 사랑이거든요. 지금 떡이 두 개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만 먹으면 여기 약간 모자라요. 둘 다 먹자니 너무 또 양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를 먹고 약간 아쉽지만 눈 찔끔 감고 지금 먹지 못해 지금 굶고 있는 사람에게 이 떡 하나를 건네면은 예기치 않은 기쁨이 와요. 어? 이 두 개를 내가 다 먹고 그냥 막 소화 안 돼가지고 아이고 그냥 활명수 사 먹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맛보지 못하던 예기치 않은 기쁨이 와요. 이 분명히 반을 지금 저 사람에게 좀 아까울 줄 알았는데, 어? 이런 기쁨이 있네? 이 기쁨을 누리니까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다가 헌금을 그렇게 하고 가평 우리 마을에다가 이번에 특세 끝나고 헌금도 막 엄청난 헌금이 들어왔거든요. 그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웃들과 사랑을 나눌 때 다 차지할 때보다 이게 더 기쁨이 오는 예기치 않은 기쁨을 맛보니까 그 재미로 그렇게 이웃 사랑을 위한 헌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는 맹목적인 그냥 순종이었어요. 하라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나 3장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줬더니 외간 남자한테 가고 바람펴가지고 그냥 그 가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할 때 나누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호세아가.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격 없는 여자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기치 않은 사랑을 맛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거 맛보는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태신앙이라 그러고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그냥 교회를 오는데 이런 사랑이 뭔지 하나도 맘 못 보고 그냥 그래도 오시는 거 보면 그 정말 대단하긴 대단해요. 기왕에 여러분 오시는데 그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 인간적으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위하여 그렇게 그냥 몸바쳐 충성을 하는 바울이 지금 가시라고 부르는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이거 없애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그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안 들어주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야속하고 섭섭했겠냐고요. 그것도 인간인데. 그런데 바울이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나니까 예기치 않은 기도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얻는 예기치 않은 기쁨을 맛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논리를 가만히 안 보세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논리를 그냥 강요한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이 당신의 논리를 강요해서 그걸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 갈수록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 걸 이 예기치 않은 기쁨을 자기가 맛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논리가 자기 논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 나 그런 거 안 구한다. 내 이 육신의 연약한 가시가 없어졌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 행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거를 수용하고 살아갈 때 예상하지 못한 기쁨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순 같은 사랑 여러분 이것 좀 맛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다윗에게 평생의 그 원수같이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왕 그 존재는요 오늘 우리로 치면은 이게 그냥 자다가도 그 인간 생각하면 잠이 벌떡벌떡 깨지고요 그 인간 때문에 받은 상처는요 수면제 열알을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아픔이에요. 그랬는데 바울이 깊은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고 났더니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그런 놀라운 왕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저 사울 왕을 내 인격을 다듬는 조교로 그렇게 불러 쓰셨구나. 아, 그랬더니 사울 왕이 더디 자기에게 더 이상 원수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자리로 좀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내 생애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20대 미국 처음 가가지고 절망적인 그런 뭐 마음도 여리고 또 경험이 없어서 더 크게 이제 제가 현실을 받았겠지만,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요, 직장이 안 구해지는 직장이 지금 오늘 우리 젊은이들처럼. 그리고 또 어떻게 구해서 가면은 한 며칠 만에 쫓겨나는 거예요. 왜? 미국 가서 영어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철없이 한국에서 그냥 맨날 그렇게 놀다가 영어 하나도 못하고 이민 가 놓으니까 직장이라는 게 다수 막노동하는 걸 찾다가 보니까 못 견뎌서 쫓겨나고 못 견뎌서 쫓겨나고, 그래서 내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요, 제 통장에 마지막으로 20불까지 떨어, 20불까지 사르밭 과부의 심정을 나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거 다 먹을 때까지 직장 못 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쓰라린 과정을 거칠 때는 진짜 아팠습니다.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50대 중반이 돼서 내 인생 전체를 보니까요, 내 생애에 그때만큼 복된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 아픈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요, 뭐 그런 사랑을 베풀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실직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쓰라린가는 저는 알아요. 저는 드림센터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에게 항상 내가 먼저 인사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거 다 제가 하던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철딱서니 20대 초반에 이미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비해 두시고 저를 하여금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는 순간 저의 20대 아팠던 시간들이 다 이게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가끔씩 하느냐, 그 과정을 안 거치고 목사 됐으면 내 얼마나 많이 내가 우리 성도들 괴롭혔겠냐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목사가 됐겠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발신을 쫓는 그런 얕은,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거고 요거 좋은 거, 오 현금, 현찰, 이야 이게 막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깊은 신령한 복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단을, 고통을,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분트라는 그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우분투라는 단어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분투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참 의미가 있다 제가 메모해 뒀는데요, 이 우분투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분투라는 이 단어는요,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던 어느 인류학자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 인류학자가 한 번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게임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자, 이리 와봐. 너희들 저기 저 나무 보이지? 내가 저 나무 밑에 큰 바구니에 막 싱싱한 여러 과일들을 거기다 다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저 나뭇가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그 우리말로 1등 하는 애들의 그 아이에게 저 과일 전부를 다 주려고 한다. 알겠지, 그지? 그리고는 이제 자, 준비됐니? 그리고는 이제 준비, 땅! 그랬는데요, 이 인류학자의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전부 손에 손을 맞잡고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손을 잡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더니, 그 나무, 그 과일 바구니가 담겨있는 나무 밑에 도착하더니 이것들이 다 퍼질고 앉아가지고 하나 먹어라, 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참 그 모습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시 상기를 시켜줬어요. 얘들아, 내가 방금
너 1등 하면은 이 전부 다 혼자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 안 아깝니? 그거 왜 손잡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거 다 차지하는 거를 포기했느냐? 그런 요지로 질문했더니 그 인류학자의 질문에 모든 아이들이 합창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우분트, 우분트. 액센트는 제가 지어낸 거고요. 이 우분트라고 아이들이 합창을 하는 그 사이에 어떤 애가 부연 설명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 교육은요, 다른 나머지 애들이야 슬프거나 말거나 너는 니만 생각해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 아닙니까?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약해지면 안 된다. 어? 너 그래갖고 세상 못 산다. 딴 애들이야 울거나 말거나 그건 니 할 바가 알 바가 아니고 너는 그 바구니 다 차지해가지고 너만 서울대 가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의 고3 교실에는 라이벌에 노트 훔쳐가는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저놈을 밟아야 내가 저 과일 바구니를 차지하니까. 우리 둘째가 지금 고3인데요. 작년에 이제 대학 한창 입시가 결정이 될 때 지 아는 그 언니가 공부 서영 고등학교 전교 1등 하는 애예요. 공부 엄청 잘하는 애가 재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둘째가 내뱉은 놀라운 한마디, 라이벌이 하나 늘었네. 내가 보기에 그 성적이 라이벌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본능적으로 접하는 이 사람들은 내가 밟아야 될 대상,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울어도 상관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 글에요, 이런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두 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우분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신앙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구도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세계에 갇힌 좁은 시야 대 시선을 보다 높은 곳을 향하기. 이 구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호세아서를 읽다가 그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이제 아내를 누구를 하고 자녀 이름을 어떻게 짓고 이 개인사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꼭 민족을 갖다 껴넣는 거예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자, 보시겠습니까?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기까지는 개인사예요. 누구랑 결혼해라. 근데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뭐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절 4절도 보십시오. 이에 가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라. 여기까지는 개인사예요. 그 다음에 사족을 붙이시는 게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므로다. 이거 민족사 아닙니까? 6절도 똑같은 원리예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여기까지는 개인사예요. 그 다음에 토를 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8절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지금 호세아에게 결혼하는 문제, 자녀 이름 정하는 개인사에다가 계속 하나님은 그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그저 내 가정, 내 아내, 내 자녀 이런 좁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지 못하도록 넓은 곳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 애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자꾸 애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로, 루아마, 로, 루아마 이렇게 비웃을 거 아닙니까? 로암미, 로암미.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아빠한테 항의할 거 아닙니까? 아빠 도대체 이름을 뭐 이렇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 호세아가 설명하는 게 뭐냐? 그 이름 안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 이런 깊은 뜻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상상컨대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이 은혜를 선포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로루하마 대신에 루하마로 그렇게 부르게 해주셨다. 로암미가 아니라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압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 이 민족의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그 탄식을 안고 그렇게 자란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고3 아이한테 이 민족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부모님 계세요? 그 지금 수능 시험 준비하는데 이 민족이 지금 어렵다. 어? 북핵 문제 지금 봐라. 어떡할래?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지? 이렇게 교육하는 부모는 내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우리 집을 위시해서. 그냥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어? 그리고는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니, 니도. 지금 우리의 구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좀 약간 난해한 구절 같은데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뜻이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 구원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낫다고 한 것은 아벨의 피는 단지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호소의 역할을 했으나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사죄와 영적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아, 이게 제가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지금 성경이 아벨의 피라는 거하고 예수님의 피를 대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조합니까? 아벨의 피는 그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고발의 피라는 거예요. 이 아벨의 피가 정죄하는 피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절망적인 마음을 뛰어넘어, 그 울분을 뛰어넘어 용서와 용납과 사죄의 은총이 담겨있는 큰 의미로서의 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벨의 피를 요구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아벨 가정의 비극을 생각해 보니까 아벨의 형 그 가인이 조금만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으면 아,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자기 동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넓은 시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됐다라는 이 넓은 시야가 없으니까 세상에 자기를 통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 거 아니냐고요. 오늘 우리의 시야는 어떻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든지 옆에 있는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든지 어떤 교회를 통해서든 같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이 수준의 분수에 맞지도 않는 참 그 이상한 운동을 지금 몸부림치는 건 우리 수준에 맞춘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시야를 넓혀서 이 교회를 헛고 약한 대로 보내고 이 교회가 절반으로 아니요 4분의 1로 아니요 그 이하로 줄어드는 일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좋은 일 아닌가? 그 이 꿈을 우리가 꾸고 있는 거예요. 아, 요새 우리 목사님이 일만성도 파송 운동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인 줄 아려옵니다. 물 밑에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세계라는 이 좁은 시선으로 그냥 이렇게 눈이 아래로만 흐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예수님의 유언같이 남겨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포인트가 뭐예요? 그저 네가 발담고 태어나는 예루살렘 그렇게 살지 말고 지경을 자꾸 넓히려는 거예요. 자꾸 어디까지? 땅끝까지. 오늘 이 두 가지 구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으로, 자기 세계에 갇힌 좁은 시야에 갇혀 살길 원하는 이 세상 구도에서 시선을 보다 높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 같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155분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찬양의 제목이 시선입니다. 시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좁은 시선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연단 중에 계신 분 많으시죠? 그 좁은 시각으로는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겪었거든요. 20대에 그 내 삶 주변의 문제를 놓고 시선이 그렇게 좁아갖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내 인생을 큰 그림으로 봤더니 그 제가 겪었던 그 아팠던 과정들은 내 인생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게 진짜 이게 축복이었구나. 이게 제가 그 연단에 아팠던 눈물 나든 절망하든 연단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떤 목사가 됐을지 아찔합니다. 아찔해. 지금도 이렇게 철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시선이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그전 눈앞에 있는 그 아웅다웅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을 누가 확장시켜 주시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찬양할 때 사모하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이 가사가 내 삶에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도록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영안을 열고 멀리 내다보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란을 면케하시니.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좁은 우리의 시선에서 벗어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옵니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세상의 좁디 좁은 눈으로 만드는 교육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놀아나고 있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시선이 멀리 땅끝까지 볼 수 있는 시선을 주시고 하나님 그저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엄마 아빠도 나 위에서 존재하고 있고 결혼할 배우자도 나 위에서 존재하고 있고 모든 중심이 이런 축소지향적인 나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우분트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이런 꿈을 꾸는 자녀 교육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미처 이 두 구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세뇌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싸워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아가페 사랑 내 인생도 소중하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저희들이 자각하고 또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좁은 시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름 안에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승자박이라는 그 말이 딱 오늘 우리들의 삶에 결론 지어지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서든 행복해져 보려고, 누구를 동원하든 누구를 이용하든 그저 한번 행복해져 보려고 바둥바둥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는 많고 두려움은 또 이렇게 많은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원받을 때부터 창조 질서 안에 원리 안에 그래갖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녀 교육에도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에도 아버지 이 말씀이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쓰라리고 아픈 광야길을 걷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왕에 아프고 힘든 광야길을 걷는데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야 많은 은혜가 되는 광야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 예기치 않은 은혜와 기쁨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종일로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 가사 그대로 구현되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